아티스틱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 약간 눈을 살짝 가려요. 약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느낌. 아, 이번 작품은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했는데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미더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입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짜신 스케줄을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옷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영광스럽게도 송지호와 송민호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심볼 같은 거, 해바라기 두 개, 그리고 송지호의 메인 로고인 두 개 동그라미, 그런 것들을 입힌 제품들이 있습니다. 입어보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데이, 송지호와 송민호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나왔다. 콜라보를 기념하여 멤버들에게 옷을 선물하려고 한다. 콜라보레이션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을 하나 고른다면? 뭐 이거는 뭐 저희 멤버들한테 줄 수 있죠. 본인이 사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안 되죠. 제작비. 아, 선물을 해야 한다는 가정이잖아요. 선물하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티. 여기 제가 한번 입고 나와 볼게요. Let's go!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굉장히 편한 옷을 주로 입게 되더라고요. 사복에서 굉장히 편해요. 일단 말이 안 되게 편하고 편하지만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아방가르드한 이 라인들과 이번에 이제 제가 디자인한 심볼을 여기에 이제 보컬의 자수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색깔 때문에 너무 좋았고 너무 노란색이어서 좋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흔한 꽃인데 안 보였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디 뭐 음식점을 갔는데 가게 눈에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몰랐을 텐데 그게 이제 보이고 아니 어서 안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유가 많은 꽃입니다. 또 여기 톤온톤으로 93이라고 여기도 전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93년생인데 송지호가 93년도에 창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컬러가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화이트 컬러가 있죠. 화이트 컬러 혹시 멤버들 중에 뭐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화이트 컬러는 저만 입을 거예요. 멤버들은 뭐 블랙 입고 저만 화이트인데 제가 주인공. 친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집들이 선물도 준비해서 찾아가기로 한 날, 집들이 파티날이라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이 올 수도 있으니 너무 대충 입고 가기는 조금 민망하다. 적당히 편안하지만 꾸민 느낌의 착장이 필요하다. 오케이. 이너는 지금 안 보여드렸지만 안에 있는 이너를 입고 화이트 저 화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너 이사 야, 집 좋다. 야, 언제였어? 아, 너 친구들 온다며. 들어있어. 지금 이제 또 실내에 들어왔으니까 자켓을 벗고 굉장히 편하지만 약간 멋스러운 신발에도 좀 화려하고 또 편해요. 되게 편해요. 보기와는 다르게 물론 여기 뭐 이렇게 사우나면 아프겠지만 그렇지만 좀 여기는 굉장히 또 무난한 근데 뒤에는 또 해바라기 심볼로 귀여운 느낌이 또 있고 첫 번째 미션에서 입었던 옷이랑 컬러만 다른 컬러만 이제 화이트 컬러인데 다른 옷같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냥 좀 많이 입으려면은 블랙이 낫겠지만 저는 화이트를 살 것 같아요. 이게 막 좀 오빠들은 뭐 블랙 입고 저만 화이트인데 제가 주인공. 화이트는 되게 좋아요. 멋있어요. 나의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인터뷰 촬영을 보기로 했다.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아티스트로서의 생각을 말하는 인터뷰 촬영이 있을 예정.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너무 과하지 않게 아방가르드하고 고급스러운 룩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다. 오, 이번 미션은 좀 디테일하네요. 어렵네요. 과하지 않게 아방가르드하고 고급스러운 룩. 과하지 않지만 아방가르드하고 고급스러운 룩. 과하지 않지만 아방가르드하고 고급지게. 일단 블랙으로 가야죠. 아방가르드. 얘도 되게 아방가르드한 편인데 과하지만 아방가르드하고 고급지.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 입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티스트입니다. 말투가 약간 바뀌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티스트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 후드를 쓰고 약간 눈을 살짝 가려요. 약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느낌. 안녕하세요. 아, 이번 작품은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했는데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딱 봐도 과하지 않죠. 일단 과할 수가 없죠. 과한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디테일들이 엄청 있죠. 셔츠의 재질에 후드가 달려있고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좀 아방가르드하게 연출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위에 그냥 일자형 셔츠처럼 잠글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약간 야상처럼 이렇게 뭔가 그런 디테일도 좀 달려있고 이 팬츠가 지금 이거 되게 이 뭐라 그러죠? 신축성이 좋아요. 신축성이 좋고 하지만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고급져요. 어떤 그림을 그리려냐고요? 그림을 말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소속사에서 래퍼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을 멘토링해주는 날 어른스러운 고급짐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 또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어려워. 멘토가 돼서 멘토링을 해줄 때 중요하죠. 아, 저는 무서운 타입은 아니고요.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뭐 가림 없이 얘기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친근해야죠. 좀 다가가기 편하게. 트렌디하게. 이 쭈티랑 브레이직상의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내가 너희들의 멘토다. 반갑다. 편하게 앉아. 너부터 랩해봐. 부끄럽네요. 어렵게 보이지 않기 위해 조금 영해 보일 수 있게 좀 입었어요. 막 이렇게 입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 편하게 해서 풀러서 연출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잠궈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목걸이 하나 했고 그냥 모자 같은 거 그냥 툭 써도 좋을 것 같아서 모자 하나 가져왔고 아까 그 팬츠에 이렇게 여기 이거 다시 달아서 조거 팬츠로 느낌을 냈습니다. 반팔이랑 긴팔이랑 레이어드할 때 되게 핏이 중요한데 같은 라인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핏이 되게 잘 떨어져요. 팔 이 통이나 이 짠! 그렇게 한번 입으시고 트레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얘들아 성시호 와서 많이 사. 사주시진 않을 거고. 아 그건 아니야. 애들 멤버가 너무 많아. 친구들과 1박 2일로 근처 바닷가를 보고 오기로 했다. 약속은 이미 잡아버렸는데 아 불쌍!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걸 깜빡했다. 가볍고 편안한 스타일링으로 바닷가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서도 다음날 미팅에도 참석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 필요하다. 일단 놀 때 편해야 돼. 조금 편해야 돼. 얘 귀여운데. 바닷가니까 아우터. 그리고 미팅 때도 저기 할 수 있고. 얘가 적당하겠네요. 다녀오겠습니다. Let's go! 야 바다들! 우 끼룩 끼룩 끼룩. 바다에 왔습니다. 일단 제 콜라보 신고를 입고 뒤에 보면은 송지호의 Black Eyes 신고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여기에 송지호라고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 게 이 위치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편하면서도 바지 안에 티셔츠를 인하면서 그래도 너무 추리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을 좀 줘봤고, 바닷가에서 추우니까 아우터가 필요한데 내일 미팅 때도 그래도 좀 격식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의 스타일을 할 수 있는 아우터를 챙겼죠. 어우 저 배가 젖네. 어우 추워. 어우 추워요. 빨리 회 먹으러 가자. 다음 거. 가서 네, 다음날 나 이제 미팅 한다 갔을 때 이제 나 이제 신발 자세가 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또 옷을 직접 입어보니까 굉장히 또 핏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걸 봐주시는 이 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송지호와 송민호가 만나서 탄생한 그런 시너지들, 여러분들 직접 제대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가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총총총 If you wanna, hey.